맞는 기대 자격 없어. 5시간 토론 배틀 일단 변론 전. 한 장관,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헌재에 안 된다. 안 돼. 단호한 선언을 기대한다라고 말이죠. 들어보시죠. 만약 헌법재판소가 이래도 된다고 허락할 경우에는 앞으로 누가 다수당이 되든 간에 이런 방식의 비정상적인 입법이 다수당의 만능 치트키처럼 쓰일 것이고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자인 헌법재판소가 이건 선을 넘은 것이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선언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직접 변론에 나서시게 된 이유를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직접 변론에 나서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오히려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모든 국민의 일상과 그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책임성 있게 일을 해야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장관의 단호한 이야기가 참 흥미롭습니다. 이거 그냥 냅두면 민주당은 이걸 만능 치트키처럼 쓸 것이다. 그래서 헌재가 안 돼! 라고 단호하게 선언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자, 전재 의원님, 만능 치트키 얘기를 꺼냈어요. 이거 어떤 네. 맥락입니까? 저도 지난 7월 12일에 이제 권한쟁의 심판 또 국민의힘 측에서 제기했기 때문에 이제 지난 7월에 나가서 직접 공개 변론을 했습니다만 이제 뭐냐면 이거죠. 이게 이 검수완박 법안을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에 반드시 민주당은 그 공포를 했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때문에. 이제 무리에 무리를 해서 이제 4월에 위장 탈당이랄지 또 회기 쪼개기 뭐 이러한 그리고 그날 또 국무회의가 원래는 뭐 오전에 열려야 되는데 뭐 오후로 또 시간을 바꾸고 뭐 해서 정말 무리에 무리를 거듭해가지고 결국은 검수완박법을 지금 공포를 통과를 시키고 공포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모든 이 불법과 꼼수를 예. 눈 감으면 안 된다. 이제 그런 발언, 그러한 것을 좀 예. 종합적으로 좀 그 핵심적으로 이제 요약해 놓은 것이 만년 치트키다. 이제 이러한 생각이 좀 들고요. 다음에 또 그럴 거다. 네. 왜냐하면 이번에 한번 성공했으니까 그 헌재가 가만히 있으면 이러면 또 회기 쪼개게 하고 이번에도 또 어제 그 또 농해수위에서 또 이 안건조정위원회가 또 구성이 됐는데 거기 또 무소속 문희만 무소속의 윤미향 의원이 지금 그 농해수위의 안건조정위원으로 좀 들어갈 확률이 높다 지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것은 여야 동수로 3대 3의 균형을 맞춰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안건조정이가 무력화될 예, 수 있겠군요. 예, 그리고 거기에서 치열하게 예. 심사와 논의를 좀 하라는 건데 이게 4대 2의 구조를 좀 계속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한번 그렇게 미법을 했는데도 헌재가 눈 감으면 이런 것은 21대 국회에서는 계속 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네. 정말 맞는 치트키로 민주당이 사용할 가능성이 예. 굉장히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헌재에서 해야 된다. 예. 예, 그러한 의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재 존재 이유는 이런 위헌적인 행동을 할 때 제지를 하는 것이 이게 헌재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런데 지금 9월 10일부터 이 법이 시행이 됐거든요. 결국은. 근데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스스로 헌재의 존립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정확히 엄정한 네.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이러한 결정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헌재에 촉구하고 싶습니다. 예. 자, 한 장관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국회의 법률 대리인, 사실상 민주당 측의 법률 대리인 역할이 된 셈인데 한동훈은 자격 없다라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 소추권이 없기 때문에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안에 대해서 대한민국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 사건 법률도 국회가 헌법상 다수결의 원칙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서 적법하게 법률안을 심사하고 의결했습니다. 사법경찰관과 협력을 해가지고 법에 부여된 자신들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한다며 수사권이 약화될 이유도 없고 국민들 피해가 발생될 이유도 없다. 쉽게 말해서 이 국회 대리인단 측의 강한 반 네가 여기서 왜 나와? 한동훈이 검찰도 아니면서 이런 얘기 같아요. 맞습니까? 핵심적인 것은 이제 쟁론이 되는 것은 검사의
말하자면 소추권, 기소권이 헌법상에 규정된 것인지 법률상 규정된 것인지에 따라서 다른 것 같고요. 따라서 한동훈 장관의 경우에는 이거는 헌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가 손댈 수, 국회가 손댈 수 있는 즉 법적인 개정사항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국회를 대변하는 민주당을 대변하는 변호인의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이것은 그런 전제에서 본다라면 실제로 그런 소추권과 실제로 기소권이 있는 사람이 이 쟁론에 대한 참가해야 되는데 법무부 장관 자체가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 안에서 해라 말아 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 그렇군요. 그런 부분이 크게 나누어지고 헌재가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크게 이렇게 가르마가 타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